오늘 찌개가 아주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사모님. 그래, 아주 냄새부터가 아름답네, 아름다워. 자, 다들 먹자. 근데 올케는 언제 온대? 경민아, 연락 왔어? 무조건 친정으로 보낸다고 일이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니잖아. 당분간 떨어져 있으면서 루비도 자기가 한 일을 찬찬히 되돌아보고 다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 할머니는 어쩔 생각이세요? 밥 먹자. 아빠, 이거 무슨 냄새야? 아, 이게 찌개 다 타잖아, 아빠! 아, 이거 어쩌지? 다 탔네? 아, 씨. 똥파리 저 뭐하고 있다가 저 찌개까지 다 태우는 거야, 이거? 응? 언니! 얼른 아침 드세요! 아주 전화기가 꺼있네. 류나야, 오늘 회사에서 루비 보거든 나한테 전화 좀 하라고 해. 요 며칠 언니 회사에 안 나오는데. 뭐? 그럼 얘가 넌 왜 언니가 회사에도 안 나오는데 나한테 얘기도 안 하니? 죄송해요. 난 그냥 집에서 쉬는 줄 알고. 어떻게 네 언니를 이렇게 무심해. 전화도 안 받고 얘가 시댁을 가긴 간 거야? 아니, 나도 전화해봤는데 언니 저게 안 받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다들 인정머리가 없어? 아, 참. 전화기가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 후에. 아, 대체 무슨 일이야? 얘가 대체 어디가 있는 거야? 언니, 그러지 말고 시댁에 전화해봐. 아우, 그게 요즘 가뜩이나 뒤숭숭한데 전화해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전화기가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연결 후에. 안녕하세요, 실장님. 다들 잘 지냈어? 오랜만이네요, 윤 실장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은 무슨 일. 장안의 화제인 힐링 센스 때문에 왔지. 그거 우리 홈쇼핑에도 런칭할 거지? 아, 글쎄요. 그건 정 실장님이 결정해야 하는데. 아니, 그러고 보니 정 실장이 안 보이네. 어디 갔어? 요즘 출근 안 해요. 왜? 루나 씨, 정 실장 배 많이 불렀나 봐. 벌써 출산휴가 받은 거야? 저 일단 저희도 회의해봐야 하니까 회의해보고 결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어, 그래 그럼. 다들 수고해. 아, 참 루나 씨. 화면 잘 봤더라. 방송 잘 봤어.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루나 씨. 정 실장한테 전화 좀 해줘요. 힐링센스 홈쇼핑 런칭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잠깐이라도 출근해달라고. 네. 전화기가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연결 후에는 통화료가. 전화기가 꺼져 있나 봐요. 나중에 다시 해볼게요. 그래. 내가 루나랑 같이 떠나면 여기서 복수 끝낼래?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나 그럼 그 다음은요? 두 사람 떠나고 나면
나한테 뭐가 남는데요? 그래, 나와 루나가 떠난다고 해도 넌 백영민을 다시 되찾을 수 없을 거야. 형부였던 남자, 아무리 사랑한데도 넌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야. 그럼 어떡할래, 정루비? 그리고 난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 여보세요? 저예요. 인수 씨, 루나 만나서 어디 있는지 얘기 들었어요? 아니, 집에 있었던 거 아니야? 다시 시댁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봐요. 맞다, 은지 집에 갔을 수도 있겠다. 안 받아? 네.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지? 은지 씨 집 어딘지 알아? 네. 아무래도 가봐야겠어. 느낌이 안 좋아. 지금이 몇 시야? 내가 대체 얼마를 잔 거야? 이 집에도 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어머, 루비나 아직도 안 갔어? 너 진짜 무슨 일이야? 신경 끄라고 했지? 이 집에 더럽게 까칠하네. 너 루비야, 너 여기 있던 내 핸드폰 충전기 못 봤어? 아, 나 급하게 촬영하는 바람에 놓고 간 거 있지? 저기 내 거 충전하느라. 이 집에 썼으면 제자리에 놓을 것이지. 차 받아. 누구지? 은지야, 은지야 집에 있어? 루나 아니야? 웬일이래? 야, 열지 마. 왜? 누나가 나한테 전화 엄청 했던데? 열지 말라면 열지 마. 웃긴다 너. 네가 뭔데 우리 집 문을 열라 말아 해. 나 여기 있는 거 알리고 싶지 않아서 그래. 너 진짜 무슨 일인데 그래. 나중에 내가 다 설명할게. 네가 나가서 좀 돌려보내주라. 부탁할게. 야, 어떻게 그래. 집까지 찾아왔는데. 제발 내 말대로 해.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나 피디님도 오셨네요. 두 사람 여긴 무슨 일이야? 우리 언니 혹시 여기 있니? 루비? 루비가 왜 여기 있어? 진짜요? 너 확실해? 아, 그럼. 그럼 문 좀 열어봐줘. 안에 있는지 확인만 하고 갈게. 야, 엄청 더러워서 좀 그래. 괜찮아, 좀 열어봐줘. 안 되는데. 대체 왜 그러는데? 봐, 없잖아. 얘는? 왜 사람 말을 못 믿니? 미안해. 난 혹시나 해서. 대체 무슨 일인데 이 난리야? 루비한테 뭔 일 있어? 그게... 아, 답답해. 뭔데 그래. 왜? 루비가 시댁에서 쫓겨나기라도 했어? 어머, 웬일이야. 진짜구나? 오빠! 아, 왜 그동안 연락이 안 됐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루나야. 여기 없으면 어디로 간 거지? 진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인수 씨도 루나 걔가 어떤 애인지 잘 알잖아요. 이런 일로 나쁨만 먹으려면 애초에 상황을 이렇게 만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정 누나.
어딘가에 숨어서 또 그 나쁜 머리나 굴리고 있겠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를 속일까? 그 국리나고 있겠죠. 루비야, 너도 루나 걱정돼서 완화부사 왜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해? 왜? 누구한테 루비라고 한 거야? 왜? 루나한테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자꾸 이상한 기분이 들어. 언니는 날 루나라고 불렀어. 설마 기억이 돌아온 거야? 설마 언니 연극 가지마. 이유? 인수 씨와 내 결혼, 길을 쓰고 서둘렀던 이유.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정루비가 이런 걸 생각해냈다.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내 기억에 집착해? 정말 몰라? 내가 왜 인수 씨랑 결혼 안 하는지. 나 미워. 원망스러워. 사랑하는 형부가 상처받아서 힘들어하는 거 나도 보고 싶지 않아. 맞아. 우리 여기 돌아온 거야.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대비 못했지? 그런데 너는 왜 기억이 돌아온 걸 생긴 거야? 왜? 설마 다른 공공이가 있는 거 아니야? 네. 대경님 부사장님 바빠? 어 누나 무슨 일이야? 그냥은 아니고 올케랑 통화해봤나 궁금해서 와봤지. 통화했어? 들어온대? 안 봤네. 그래? 설마 올케한테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너 알고 있었어? 기억이 돌아온 거야? 기억났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정루나인 척했던 거야? 지금까지 그래 지금까지 내 뒤통수 친 것도 다 네 짓이었어. 큐시트 잘못 가져와서 방송사고 나게 만든 것도 공공행령 사건 투서 넣어서 날 쫓겨나게 만든 것도 다 네 짓이었어. 왜? 복수하려고?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앉는다더니 감쪽같이 날 속였어. 그래 속였어. 근데 지금 네가 그걸 나한테 따지겠다고?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어? 넌 정누나야. 정두비가 아니야. 그런데 넌 날 병원 중환자실에 처박아놓고 가짜 정두비가 되었지. 엄마랑 고모를 속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까지 했어. 넌 내 인생을 송두리 쩡쳤어. 그런데 뭐? 널 속였다고 날 비난해? 지금까지 날 속인 게 누군데?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깜짝같이 속이면서 여기 선 게 누군데? 왜 그랬니? 내가 그렇게 미웠어?
내가 행복해지는 게 그렇게 싫었어? 그래 싫었어. 탐났어. 갖고 싶었어. 지방방송국 리포터를 했으면서 쥐뿔도 없는 남자랑 결혼해서 지질이 궁상 떠는 것보다 백배 천배는 나아 보였으니까. 제2N그룹의 후계자 남편, 제2N그룹의 며느리, 나 아닌 누구라도 탐낼 자리 아니야? 게다가 넌 그때 회복 불능이라고 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잊었어? 우리 피를 나는 자매라는 걸? 피를 나는 자매? 그깟 심파 같은 소리 집어치워. 그깟 핏줄이 뭐가 중요해? 언제 날 동생으로 여기긴 했어? 엄만 또 어떻고? 무슨 일만 있으면 사사건건 언니 편 들었어. 언제나 혼나는 건 나였어. 말해봐. 엄마한테 회초리로 한 번이라도 맞아본 적 있어? 없을 거야.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 따지지 마죠. 그런다고 네가 한 짓이 용서될 것 같아? 넌 천륜을 저버리는 죄를 저질렀어. 천륜. 그래 화나겠지. 배신감도 느끼겠지. 그런데 어쩌지? 이제 아무리 그렇게 미친 듯이 날뛰어도 아무것도 돌이킬 수가 없는데. 정 누나. 원망하고 싶어? 정 원망하고 싶으면 병원에서 내 손에 루비 반지 끼워주던 엄마를 원망해. 막 깨어나던 나한테 루비라고 불러주던 엄마랑 고모를 원망해.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백영민, 그 사람 역시 나한테 정루비라고 불러주면서 안아주고 위로해줬어. 그리고 지금이 이 얼굴로 더 아름답고 완벽한 정루비로 성형 수술 받으셨어. 알아? 진정해, 루비 씨. 진정해. 이제 와서 뭘 어쩔 건데? 네가 사랑했던 남자랑 결혼해서 아이까지 가졌었어. 근데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그런다고 영민 씨가 너한테 돌아갈 것 같아?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알잖아, 언니도. 그건 잊어버리고 정 누나로 살아. 죄송한 과거에 한심하고 사고 뭉쳐왔던 정 누나는 아니잖아. 착하고 능력 있는 정 누나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잖아.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 잡았어. 이 약물고 참고 참고 또 잡았어. 내 앞에서 뻔뻔하게 경민 씨하고 애정행각을 벌이고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이수 씨 앞에서까지 정루빈 척하는 널 보면서 죽을 만큼 화가 났지만 엄마와 가족을 위해, 모두를 위해 참았어! 근데 이제 그만할 거야, 나. 내가 빼앗겼던 걸 다시 찾을 거야. 바보니? 상황 파악 안 돼? 네가 정림인 거 바뀐다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것 같아? 안 될 것도 없지. 네가 뭐라 해도 하나는 확실해. 난 그렇다 쳐도 너만큼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만들겠어. 원래 정 누나로. 언니, 사고였다는 거 알잖아. 교통사고도 그렇고 신원이 뒤바뀐 것도 그렇고. 게다가 언니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었어. 알잖아, 언니 1년이나 혼수 상태였던 거. 미안해. 살려줘. 살려줘, 언니. 살려줘! 살려줘? 날 죽여놓고 살려줘! 살려달란 말은 오래전에 했어야지. 내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아니 성형수술하려고 수술대에 눕기 전에! 난 너 용서 못해.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 줘. 죽어도 못 줘. 언니한테 주느니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이 얼굴, 이 이름. 다 갖고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어? 누구야? 누나 들켰어? 진정해, 루비야. 뭐? 루비?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루비 전화 기다리는 거예요? 루비든 루나든 둘 중 하나라도 전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하네요. 루나가 은진의 집에 가본다고 했으니까 연락 올 거예요. 응? 아, 대체 어디가 있는 거야?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부장 저 사장님 그게요 동파리 오빠 아들이에요. 노부장 아들? 여기 웬일이에요? 죄송해요 아줌마, 느닷없이 찾아와서. 사실은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아줌마. 저러다 우리 아빠 죽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너희 아빠랑 나 이제 아무런 사이도 아니야. 뭘 살려줘?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동파씨랑 나 이제 아무런 관계도 없어. 어서 집에 가. 소영씨한테 대충 얘긴 들었어요. 꼭 총각이랑 결혼한다고 하셨다고요. 어?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우리 아빠 총각이에요. 뭐? 사실 우리 아빠 제 친아빠가 아니에요. 저도 모르고 자랐는데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저 때문에 아빠가 아줌마랑 헤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절 이렇게까지 키워주고 보살펴준 것도 감사하고 미안한데 저 때문에 아줌마랑 헤어져야 한다니. 아줌마 제발 우리 아빠 버리지 마세요. 제가 부담스러우시면 저 독립하면 돼요. 눈꽃만큼도 피해 안 주고 조용히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어차피 저도 독립할 나이가 됐고 두 분이 원하시면 두 분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게요. 네? 제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학생 무슨 얘긴지는 잘 알겠는데 이렇게 무조건 사정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 우리 아빠 아줌마 얼마나 좋았는지 저 잘 알아요.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자면서도 아줌마 이름 부르면서 잠꼬대해요. 지금까지 저 키우느라 가족한테도 미움받고 좋아하는 여자한테도 차이고 나 같으면 열 번도 넘게 날 버리고 도망갔을 겁니다. 근데도 우리 아빠 근데 오로지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아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저 잘 압니다. 남들이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안 좋은 일도 겪게 됐지만 절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줌마 제발 우리 아빠 좀 봐주세요. 우리 아빠 받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아줌마 이렇게 될게요. 제가
있어요. 왜 이래? 바닥이 얼마나 찬데. 지혁 씨 이러지 마세요. 아줌마 제가 정말 잘할게요. 아줌마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요. 나가라면 나가고 있으라면 친 아들보다 10배, 100배 죽을 때까지 아들 노릇 잘하면서 두 분 모실게요. 그러니까 아줌마 제발 우리 아빠 버리지 마세요. 난 내가 빼앗겼던 걸 되찾아야겠어. 넌 내 인생을 송두리째 훔쳤어. 난 너 용서 못해. 죽을 때까지. 그래. 이제 다 끝난 거야.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사람들 무서워서 가게도 못 가고 사진 찍힐까봐 도망다니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꼴이야?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저 무례한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커피향이 좋아서 커피 한 잔 얻어 마시면 어떨까 싶은데. 좋아요, 선배. 향이 진짜 환상이다. 어떻게 된 거야? 루비 얘기 사실이야? 소문이란 게 참 무섭네. 원하든 원치 않든 결국엔 어떤 식으로든 퍼져나간다니까. 부사장님 아니고 선배 후배로서 물어볼게. 엊그제까지 다정하게 손잡고 다니더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요란한 부부싸움이라도 한 거야? 미안 선배. 지금 내 마음도 그렇고 당장은 말하기가 좀 그래. 그래, 가뜩이나 심란할 텐데 나까지 보태서 미안하다. 근데 백영민 씨, 어떤 상황에서도 정루비한테 남는 건 너뿐이라는 거. 아니, 백영민뿐이라는 거 알지? 나도 결혼은 안 해봤지만 내 친구들 선배들 보니까 그래. 힘이 되어주기엔 부모님들은 너무 연로하시고 시댁 식구들은 남이고 형제들도 결국 제 밥그릇 챙기기 바빠. 결국 죽이든 살리든 마지막까지 힘이 되어주리는 남편뿐이더라고. 이혼 소리에 도장 찍고 남남되기 전까진 말이야. 나 하나만 물어볼게. 루비, 선배가 보기엔 어땠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정루비야? 글쎄, 하나도 안 변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아니, 사실 너무 변해서
정말 저 사람이 내가 알던 정루비가 맞나 의심스럽기도 했지. 하지만 너도 잘 알잖아. 루비 그저 그런 사고 당한 거 아니라는 거. 생사를 넘나드는 심각한 사고였다는 거. 그렇게 큰일을 겪고 나면 당연히 트라우마도 크지 않겠어? 그걸 극복하는 건 순전히 루비 제 몫이겠지만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건 남편 몫이 아닐까? 내 딴엔 한다고 했는데 루비한텐 한없이 부족했던 걸까? 이젠 뭘 더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어. 많이 힘든가 보네. 여기요. 볶음밥 두 개 한번 볶아주세요. 네, 갑니다. 3분에 볶음밥 두 개요. 아, 동팔 오빠도 없는데 사장님 트리머니 세트로 멘붕이네. 아, 죽겠다. 죽겠어. 소영아, 나 아무래도 먼저 집에 들어가 봐야겠다. 수고 좀 해라. 아, 동팔 오빠든 누나니든 누구라도 제발 컴백했으면 좋겠다. 언니, 사장님 들어가셨어. 나 힘들어 죽겠어. 나 바람 쐬고 올게. 언니, 손님 했는데 주문 받았어요. 언니! 그렇게 뛰쳐나가서 어디로 갔을까? 은지 집에서도 나갔으니까 이제 갈 때라고 집 밖에 더 있겠어. 회사 다시 들어가 봐야 되지 않아요? 어. 가요. 혹시 루나한테 전화하면 연락 줘요. 걱정돼? 알잖아요. 루나랑 나 아직 할 얘기가 많이 남았다는 거.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모두에게 다 말할 거야?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좋아. 핸드백 하나 들고 나가서 몇 날 며칠 어떻게 지낸다니. 그렇게 모르겠어 엄마? 루나가 얼마나 즐기고 독한데. 신세 갚는 셈 치고 나 돈 좀 꺼줘. 루나 무슨 일 없을 거예요. 다 엄마 탈불이야. 어떡해. 루미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어떡해. 미안해. 지금까지 내가 당신한테 했던 그 모든 것들. 루비야 그러지 마.